안녕하세요. 책팀장의 행복한가 박두열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기존 쓰릴은, 5층은 복층의 테라스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실창 기준으로 청남향세대도 있고요. 아니면 좀 막힘없이 뻥 뚫려있는 산조망으로 볼 수 있는 조망권,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한다고 하셔도 굉장히 집이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리고 분양가 또한 굉장히 저렴합니다. 분양가 정말 안산 최저가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4호선 상록수역까지 도보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인데 분양가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 한번 보시면요, 분양가 정말 저렴한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 먼저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1층에 필로티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100% 주차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쪽까지 해서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겹주차가 좀 있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 여기 앞쪽까지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기에는 크게 불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바로 뒤편에 이렇게 무료 공용 주차장까지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창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산조망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앞쪽에.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4호선 상록수역까지 도보 5분이면 갈 수 있다는 너무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거실 앞 기준으로 산조망으로 굉장히 조망이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1층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4호선 상록수역까지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나와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전실부터 바로 안내드릴게요. 바닥 폴리싱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오시면 신발장에 키 큰 장 3칸으로 나와있는데, 다른 현장에 비해서 신발장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와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우산 보관함도 되어 있고요. 옆쪽에도 열어보시면은 신발장 수납 공간이 정말 넓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신발장 아래 보시면 전부 이렇게 하부띠움 시공도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전실 벽면도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도 나와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블랙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오시면 바닥은 모두 강폭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색상이 화이트 베이스로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거실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 우선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앞에 조망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산조망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사계절 조망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쪽 벽면이 쇼파홀 공간입니다. 쇼파 같은 경우는 뭐 5-6인용 쇼파 두셔도 되고요, 4-5인용 쇼파 두고 사용하셔도 충분한 사이즈로 나와 있네요. 반대쪽 아트홀 공간은 대형 포세링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도 생각보다 넓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할인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현장과 비교했을 때 정말 저렴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천장 조명 보시면은 매립형 LED랑 라인 LED가 이렇게 또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은 기역자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상하부장 모두 색상 구분 없이 화이트 인테리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고요. 여기는 3구 쿡탑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덕션 실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가스 배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식기 세척기도 무상 옵션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여기 바로 주방 뒤편에 두 칸 자리가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 개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 나와 있네요.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옆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방마다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작은 방이지만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 전부 화이트 인테리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방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모두 온도 조절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방에 에어컨, 온도 조절기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중간 방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 방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가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방 밖에 넓은 사이즈고요. 안쪽에 베란다가 있는데도 방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기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베란다 공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란다 공간 나와서 보시면은 우선 이 보일러 아래쪽에 세탁기 놓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랑 건조기 위아래로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정도의 넓이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조 싱크대가 나와 있는데 이 공간은 애벌 세탁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쪽에 뭐 어린 자녀분이 있다고 하시면 속옷 빨래 같은 거 하시기 상당히 좋게 나와 있고요. 위쪽에 또 상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 뭐 빨래 세제 같은 것들 보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베란다 앞쪽 창문 보시면은 거실 창과 같이 앞쪽에 펑펑 뚫린 이렇게 아름다운 조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 봤고요.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안방에도 마찬가지로 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방마다 에어컨이 모두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안방답게 이렇게 넓은 사이즈 나와 있고요. 안방에 이쪽 벽면에 붙박이장 놓고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여기 창가 쪽으로 침대랑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하시면은 화장대하고 이 벽걸이 TV까지 추가로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정도의 안방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안방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이 안방 창문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거든요. 거의 통창 느낌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평생 막히 없는 그런 조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욕실. 부부욕실에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일 색상도 전부 화이트 톤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면대랑 양변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부부욕실도 사이즈가 너무 좁지 않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에는 해바라기 샤워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코너 선반도 위아래 두 개나 나와 있고요. 세면대 위에 젠다이 선반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사이즈 넓게 나와 있습니다. 훨씬 세면대랑 양변기까지.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4호선 상록수역 도보 5분 거리에 나와 있는 역세권 현장 안내해드렸습니다. 분양가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현장과 모두 금액을 비교해도 정말 최저가로 볼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여기 현장은 정말 금액이며 뭐 위치를 봤을 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